의정부시 민락동의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곳 한 유치원과 맞닿은 곳에 민간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 교육 환경도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의정부시 민락동 송양 유치원 앞 아파트형 공장에 결사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항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한 민간 사업자가 이곳 송양유치원과 맞닿은 곳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안전. 산업센터가 들어설 경우 공사 전후로 대형 차량들이 이곳을 오고 갈 텐데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치원 앞 도로는 왕복 2차선으로 좁아 아이들이 더욱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그게 들어오면 저희 아이들이 과연 안전할까?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잖아요. 그럼 유치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아이들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치원 측은 아이들의 학습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음과 먼지는 물론 지식산업센터에 가려져 일조권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상 해당 부지에는 5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층고가 높아 일반 건물의 10층 높이에 달한다는 게 유치원 측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일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외에서나 놀 때 아이들이 일조권에 햇빛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놀이를 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민들은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경우 아이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환경도 크게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치원이 초기 지어질 때 지자체와 교육부의 자산 140억 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함께 지켜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시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책 마련을 고심 중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반발은 강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